자, 예. 첫 시간부터 더 잘했죠. 오케이. 자, 그래서 꼼꼼하게 학습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복수형 중에서 불규칙 복수형을 배웠는데요. 그래서 얘는 M-E-N. 오케이, 발음은? Mean. Man. Man. 그렇죠. Man. 그래서 남자 한 명은 A man 할 거고요. 여러 명은 여기다가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Man. 오케이, 그 다음에 Woman은? Woman. Women. 아, Women. 그래서 W? O? M-E-N.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죠? 얘는 그냥으로는 child? 이런 child? 뭐 뭔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 내가 물었는데. 얘는 어. I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돼요? 불규칙을 모르겠어요. 일단 얘를 어떻게 읽냐고요? child. child. 복수형 모르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고? foot. foot이고 복수형은? f-e-e-t. 발음은? feet. fit. 그 다음에 얘는? tooth. tooth고 복수형은? t-e-e-t-h. 발음 계속 제가 물어봐야 됩니까? teeth. teeth. 그 다음? goose. goose고? g-e-e-s-e. 오케이, 발음을 먼저 G-E-S-E.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스? 응? 얘가 구스인데 얘가 갑자기 지스가 됩니까? 아니 구스면 기스겠지. 구스 기스. 구스 기스. 어? 투스티스. 선생님 발음을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맨, 맨, 워먼, 위민, 차일드, 푸트, 피, 투스티스, 구스 기스. 다음 연달아서 읽어주세요. 마우스. 마이스. 마우스부터 하고요. 마우스. 마이스. 그래서 M-I-C-E. 오케이. 그래서 fi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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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수 있는데 S 안 붙이는 거죠. 계속해서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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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수 있는데 똑같이 저 fishy처럼 계속해서 얘는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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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쩜 그냥 family여서 갔는데 시험지에. family family입니까? 그래요? 모르겠어요. 얘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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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까? 진유? 틀렸어요? 아, 이거 전번 버전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가 전번에 내가 DC를 틀려갖고 내가 소리 이거 시험 문제 또 낸 거거든. 응? 혹시 DC 틀렸던 기억 안 납니까? 전번 시험에서? 네, 틀렸던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해서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내가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DC, DC's라고. 접시, 접시들. 책에 나올 텐데 보면. 왜 ES 해야 된다 그랬죠? S, H, C 소리 나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나면 ES 한다 했죠? 스즈, 쉬치라 해서 스즈, 쉬치. 스즈, 쉬치 소리로 끝나면 쓰즈 쉬치 소리로 끝나는 단어에는 복수형은 ES를 한다. 그러면 쓰 소리로 끝나게 만드는 글자는 뭐가 있었죠? X. X 또? S. S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 즈 소리로 끝나게 만드는 글자는? 드, 드가? 이런 게 있죠. S나 Z. 그 다음 쉬 소리로 끝나게 만드는 글자는? SH. 그 다음에 쉬 소리 끝나게 만드는 건? CH. 오케이, 여기는 SH 쉬 소리니까 ES고. 그럼 family 이거 복수형은 뭐겠어요? 그러면은 FAMILIES? 그래 이거잖아. 알겠습니까? 아. 자 그럼 돌아가서 child는 children 이잖아요. children. child children. child children. 그리고 아이의 발음이 여기서는 뭐였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child입니까 이거 발음이? 아 child. child면 얘가 child 됐다는 얘기는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 근데 이거 발음은 뭐예요? children. children. 그럼 이번에 아이 발음은 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이가 됐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지나간 것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죠. 틀렸던 거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 오늘도 문법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